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ay Hope. 제이홉입니다. 제이홉 인 더 박스 속에 담긴 잭 인 더 박스의 음악 얘기를 만나보는 뮤직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Beat. 아무래도 그래도 팬분들이도 말씀해 주시는 난 물 만난 물고기라는 그런 되게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드럼 비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제이홉을 위한 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제가 잘 놀 수 있고 정말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잘 어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가사여서 굉장히 그 가사가 좀 꽂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저의 감정들인데 지금의 감정들과 또 뭔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뭔가 야망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고 멋진 거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소화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으로 많은 것들을 더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곡은 좀 강렬하기도 하고 뭔가 제이홉이 어떤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잘 정의를 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곡인 것 같아가지고 아, 뭐만큼 좋은 곡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놀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제이홉이 주는 이미지와 많은 부분들의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어쩌면 좀 탈피를 한 모습의 제이홉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황이라면 당황, 뭐 놀랐다면 놀라움 뭔가 이런 것들이 공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언젠가는 필요한 시점이었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시간 지나면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이 비트를 듣고 임팩트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락 사운드를 한번 넣어보시죠 라고 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프로듀서 분께서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새로운데? 진짜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예 처음 접하던 그런 바이브였다 보니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늘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사운드였죠. 뭔가 올드스쿨 비트와 락 사운드 요소가 결합이 된다? 이건 되게 재밌겠는데? 사실 장르 불문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넣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Burn!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아 강렬한 비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착하고 제이홉다운 음악이 나오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됐었는데 저의 색깔을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되게 곡 내용에 맞게 되게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래도 나의 감정을 잘 담을 수 있는 뭔가 이런 곡을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원래 했었던 그런 올드스쿨 베이스의 음악들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데 모와 다르지 않게 정말 강렬한 어쩌면 더 강렬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화를 더블 타이틀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앨범이 어떻게 보면 저의 상자 밖에 나오면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사실 방화여야겠다라는 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이란 곡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또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좀 재밌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되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해요. 불에 닿으면 아프고 뜨거운 걸 넘어서서 진짜 막 화상을 입을 정도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불이라는 게 한 번 지펴졌을 때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되게 아이템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의 열정과 야망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 요소를 갖는다라는 거는 불이라는 키워드 말고는 정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나의 열정을 대변을 해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할 수 있게끔 그 단어 키워드도 방화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여러 가지 저의 열정의 불씨를 지폈던 게 아 내가 스스로 세상에 불을 질러버린 거구나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BTS를 응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과 우리들의 행보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선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쉼을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열정의 불씨가 아, 곧 내가 그냥 저지른 방화였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좀 필요했던 저의 해소의 요소가 아니었나 이 곡은. 그래서 좀 늘 제가 그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분에게도 그리고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사실 좀 죄송스럽다. 뭔가 여러 가지로 그냥 나의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해소하고 토로를 하고 그거를 들어주시는 입장이니까 어떠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기에 제이홉만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담는 곡이라서 항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곡은 다시 할 수가 없고 지금의 제이홉이 할 수가 없는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한테도 특별한 곡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해나아갈 제이홉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남다르지 않나 저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잊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저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음악인 거죠. 음악이랑 제가 하고 있는 춤인 거죠. 아직까지도 좀 덜 해도 될 정도로 그 열정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고 아 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옷도 입고 싶고 막 이런 스타일링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계속해서 있어요. 정말 주변 스태프분들이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재밌어요. 아직까지도 뭔가를 마주하고 도전하고 그거를 새롭게 이겨나가고 이런 게 좀 인생의 원동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큰 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사실 다시 돌아와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계속해서 그런 열정의 불꽃이 그런 부분에서 원동력이 되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바라봐주는 또 팬 여러분들이 사실 저의 열정의 불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듣고 봐주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도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주고 열광해주고 환호를 해주고 뭐 어쩌면은 이런 건 아니었다 뭐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관심이기 때문에 관심을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꽃이죠. 헉! 이 곡은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음악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올드스쿨 힙합 댄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춤을 추면서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음악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제가 춤을 추면서 접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 음악을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치킨 누들숲이라는 저의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춤을 처음 배웠을 때 배웠던 춤 이름이 치킨 누들숲이에요. 이렇게 BTS로 데뷔를 하고 BTS의 또 제이홉으로서 할 수 있는 음악들은 뭘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 그냥 나의 뿌리를 건드려 보면서 그 뿌리를
뭔가 음악화 시켜서 굉장히 좀 나답게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에 항상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잭 인 더 박스를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트랙의 그 인트로에서 주는 그 피아노감이 와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건데 라는 게 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곡은 해야겠다 라는 게 좀 있었고 트랙 자체도 너무 멋지게 편곡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건 내가 해야지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Hope, Dream, Passion, Vision, Money House Car Money House Car은 사실 정말 되게 직관적인 거고요. 직관적으로 뭔가가 하나 딱 귀에 꽂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건 적었고 나머지는 사실 저한테 없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의미로 되게 적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제가 음악이고 그 음악을 또 좋게 들리기 위해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못 적은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사실 마미가 없었다면 나를 좋아하는 팬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 음악을 들어주는 내 퍼포먼스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땠을까? 라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소소하게 제가 작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의 뭐 반려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게 되게 많죠. 해야 되는 건 그리고 풀어야 되는 건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되게 아쉽죠?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더 그래서 이게 말은 쉽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 정말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냥 저의 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을 직면을 했을 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정말 되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구. 그런 부분에서도 동시에 사실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도 다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가장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부분인 거죠. 사실 롤라팔루자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줬었고 이제 BTS라는 팀이 되게 솔로 활동 시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솔로로서 각자 다양하게 되게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떠한 일을 하든 뭐 어떤 시상식을 가든 어떠한 스테이지를 쓰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쌩! 두모입니다. 일단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이홉이 다룰 수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뭐 심오하게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과 이런 부분들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모두가 사실 동등하고 공평하고 이퀄 사인의 앞에서 주는 메시지와 같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메시지를 담고 싶다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이 등호라는 표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떠한 부분에 답을 내려주기도 하고 식과 식에 뭔가 그 공식을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세임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곡 제목이 이거면 너무 되게 재밌겠다 이퀄 사인이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곡 제목이 뭐 여러 가지로 막 영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한국어가 동등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이홉이 바라는 세상에서 제일 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 사랑? 사랑은 정말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랑이란 감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변질이 되고 달라지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것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양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자기 그 반려견 묘 여러 가지로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일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랑 자체가 변질이 되면은 정말 세상은 굉장히 좀 피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만큼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정호석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제이홉으로 살았을 때 이제는 사실 이 경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정호석과 제이홉의 다른 건 뭔가요? 정호석도 나고 제이홉 나한테 뭐가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더 인간답냐 아니면 좀 더 프로페셔널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이홉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고 인간 정호석은 그냥 인간으로서 내 집에서 정말 뭐 잠 옷 입고 뭐 머리도 안 감은 상태 막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그 또한 저이고 제이홉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만 괜찮다면요. 네. 일단은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들어도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 상자 안에 있었던 친구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앨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 제이홉은 아 이런 친구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제이홉이 사실 주는 뭔가 이미지와 그런 방향과 이런 것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냥 이러한 제이홉이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뭔가 제이홉을 찾아보시고 하신다면은 더욱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긴데 제이홉의 매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 제이홉의 음악 얘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월 17일에 공개되는 저의 솔로 다큐멘터리 J-Hope in the Box에서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